신덕수 국무총리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훌륭한 대사님들 또 전문가분들이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읽기보다는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 데일리 전략 포럼 시작에 앞서서 축하의 말씀을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reason I'm entitled to present a few remarks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말을 드릴 수 있는 것은 to give a congratulatory remarks, not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축사를 한다는 건 뭐 기조연설처럼 큰 부담이 있는 부탁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시나 안철수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처럼 더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축사라는 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크게 준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오늘 이 전략 포럼이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느님은 항상 실수를 범한 인간을 용서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종종 또는 가끔은 잘못된 행동을 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은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행동을 한 인간을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정말 100% 맞는 말씀이고 바로 우리가 왜 이 기후 위기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From the concept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라는 개념에서부터 진전해온 것이 바로 기후 위기인데요. 이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토 의정서가 작성이 될 때 1997년에 한국의 정부 부대표로서 함께 했었습니다. 정말 치열한 협상의 장이었고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다소 이러한 환경, 국제적인 환경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주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기후변화 척결에 아직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변화라고 불렀던 상태였죠.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주도하던 미 정부는 한국으로 하여금 이 교토 의정서에 함께하도록 그래서 조약국에 함께하도록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노력에 함께하도록 많은 설득을 했던 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유예를 했지만 만약에 이러한 참여가 자발적인 거라면 한국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EU와 같은 국가들이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약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당시 한국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99년이 지나서 2015년이 되었을 때 한 20년이 경과된 시점이었죠. 바로 저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이셔서 파리 협약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 척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제적인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어떤 강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협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은 뭐 어느 정도의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 있죠. 이를 통해서 실제 이행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가 UN에 각 국가의 NDC 그리고 또 넷제로에 대한 목표를 2050년까지 넷제로에 대한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이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은 어떨 때에는 잘하고 있는 국가들을 용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리고 한국에게 있어서 이러한 노력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선진화되지 않은 국가들 그리고 아직까지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들을 또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또 사업뿐만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 NGO, 또 언론, 정부, 기업 모두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개인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없다면 기후위기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국은 파리협약의 195개 조약국 중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개나 25개 국가만 2050년까지 그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자신들이 낸 NDC 달성을 가능한 국가들은 한 125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세계에 나아가서 다른 국가들을 또 도와야 합니다. 아직 저개발된 국가들 그리고 아직은 충분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 재정적인 시스템이나 또 기타 시스템이 부족한 국가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넷제로 목표 그리고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아주 큰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이 진정한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970년대에도 우리의 노력을 경주해서 해외로 진출해서 수출을 하고 또 해외 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투자를 해외에 한 경험도 있습니다. 1970년대에 저희는 중동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중동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였고 상당히 날씨가 덥고 업무하기 건설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발전을 하고 세계에 기여를 했습니다. 스스로 이러한 해외 진출에 집중한 경제 발전과 경제 정책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 중동에서의 성공을 통해서 이룩했습니다. 기후 변화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의 약속을
한국 안에서만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타국을 돕고 또 이와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의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파리에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고요. 제가 그 입찰위원회 대표로서 함께 파리에 가서 전 세계 지역사회에 2030 부산 엑스포는 진정한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 설득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기후위기를 척결할 수 있는지 보이고 한국이 어떻게 이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 포괄적인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러한 저의 발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바로 한국이 올해부터 국제 기후변화 엑스포를 유치할 예정이라는 점도 큰 주안이 되겠습니다. CES 소비자 소비 가전 엑스포를 지금 라스베이거스에 열리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에서 올해부터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러한 국제적인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고요. 저희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국제 시민들을 설득함으로써 기후 변화가 진정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는 단지 어떠한 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세상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후손을 위해서 생존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기술이 가용한가 어떠한 기술이 효과적인가를 발표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러한 전시를 통해서 저희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강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발표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제13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서도 훌륭한 기조 연설자분들을 모셨는데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이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를 통해서 파리 협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뭐 국가, 기업, 우리 모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이 자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실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진짜 멋있습니다. 예, 영어로 싹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제가 뒤에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총리님께서 개괄적으로 이런 큰 틀을 짚어주신 것에 비해서 저는 좀 이것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를 하면서 어떤 정당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지점들이 무수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 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일례로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 이미 오래된 기술인 것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다른 에너지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아폴로 우주선에 사용됐을 만큼 오래된 그런 기술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다소
경제성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보면은 때로 이런 것들은 많은 모순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저전력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오히려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기후변화에 있어가지고 더 많은 탄소를 발생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순점들 속에서 우리는 대중을 상대하면서 항상 구호보다는 실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을 보증금 제도에 대해 가지고 유예 조치를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이 일회용 컵을 줄이자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서 컵에다 바코드를 붙이고 회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과연 프랜차이즈 점주들이어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많은 이 기후변화에 대한 고민들은 어쩌면 반짝반짝하는 그런 활동가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하고 실제로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동력을 대중과 함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 결국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지탱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름 한국에서는 빠르게 전기차를 운전하는 전기차 오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를 사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제가 가장 먼저 끌렸던 것은 우선 경제적인 이런 부담 가능성이었습니다. 저에게, 저도 아무리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과학도로서 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에 관심이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큰 동인이 됐던 것은 결국에는 보조금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전기차를 운영했을 때 비용 구조상 이득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소위 말하는 부담으로서 부담의 주체를 가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앞으로 진일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혜택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혜택이 무엇인지를 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제도의 확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더 확고히 하고 높여나가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도, 여러 이니시티브에 대해서도 한국의 동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대가 전환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는 85년생입니다. 저보다 앞섰던 훌륭하신 선배들의 노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뒤에 저희는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교육받으면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배운 교육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저희가 선진국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국제사회 여러 아젠다에 참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후나 인권과 같은 중차대한 논의에 있어 가지고 꼭 우리가 어떤 부담을 져야 할 때는 약자의 위치로 숨어드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이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경제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기도 했고,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는 한국이 민주화운동을 통해가지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가르치면서도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타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가지고 선택적인 대응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분쟁이 있을 때,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할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의 메시지를 낮추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젊은 세대와 그리고 그 앞선 세대 간의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본질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대한민국 위치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고, 앞으로 미래 세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더 국제적인 기여 그리고 더 가치에 대한 기여를 하기를 기대하고 정치에 대한 참여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기조 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더 길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미래 세대의 환경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곽재선 회장님 이하 이데일리 측에서 이런 중요한 주제로 이런 포럼을 개최해 주신 것에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국민의힘도 나날이 젊어지는 만큼 이런 이슈와 아젠다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저희가 대안을 내놓고 사회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은 꼭 가야 되는 길이고 이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논의하기에 모여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준석 대표님 고맙습니다.